끊어질 듯 이어진 오름의 파노라마는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화산 폭발 시 생긴 단성화산 오름은 자그마한 산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현재 제주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있다. 섬의 탄생과 더불어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온 오름. 척박하고 거센 땅을 일구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다. 언제 봐도 장관이다. 마치 파도가 너울거리듯 펼쳐진 오름 왕국은 문득 제주가 섬이 아니라 광활한 대륙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오름에 기대어 살고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제주 사람들. 오름은 제주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거칠고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안식처다. 제주 사람들은 어머니 품에 안기듯 오늘도 그렇게 오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름은 이렇게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뒷동산에 온 느낌, 또 뭐 정말 어머니 품에 안긴 듯한 느낌. 오르기 쉽고 또 들어오면 분하고 애써갖고 이제 포근함도 있는 것 같고. 360날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여 년 오름의 거친 바람과 역사를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 서재철. 과연 그의 눈에 포착된 오름의 매력은 어떤 모습일까? 끝없이 펼쳐진 오름의 향연. 바람결 따라 시간과 날씨 따라 다르게 다가온 것이 오름의 매력. 그중 최고의 매력은 역시 곡선이다. 제주 오름이 경관에서 으뜸으로 친다면 아마도 그 부드러운 선일 겁니다. 그 어느 육지부의 산이나 다른 데 산하고 달라가지고 그 완만한 그 선이 그 가장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또 그 오름에 올라서면은 다른 데서 말에서 볼 때는 좀 자그마한 산같이 보이지만 올라오면 그 분화구의 형태가 너무 아름답게 형성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제주 오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제주의 오름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단성화산인 오름은 마그마 방자체가 독립적으로 분출돼 산체를 형성한 것으로 완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오름은 형성 유형과 구성물질, 형태와 모양에 따라 분석구, 마르, 용암원장부, 그리고 침식찬류산체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제주의 오름은 대부분 마그마의 스트롬볼리식 분화에 의해 형성된 분화구에 속하며 분석구는 뚜렷한 기공이 있는, 즉 송이로 구성되어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어느 것 하나 모양새가 같은 것이 없다. 원추형, 원형, 말굽형,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360여 개 제각각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다. 경관적으로 화산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름 하나하나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지질 자체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마그마에서 제주도 전체를, 제주도 전체의 뭐 한라산 백록담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오름들을 전부 다 분출시킨 것이 아니라 마그마 방 자체가 지하에 별도로 독립이 되어서 그러한 마그마 방에서 나온 용암류가 하나하나의 그 오름이라는 이러한 산체를 형성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독특한 제주도의 오름이다라고. 푸르름이 온 산을 덮은 무령아리 오름. 어승생 물장오리와 함께 산정호수의 형태를 가진 오름으로 습지보존법이 제정된 후 전국에서 최초로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다. 환경부 보호동물인 물장군, 물자라, 개아재리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 보호동물인 맹꽁이가 살고 있어
양서류, 파충류가 서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소와 말이 한가롭게 오름자락에서 풀을 뜯는 모습은 제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소와 말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자연방목장 오름. 이곳에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바로 동부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말치료제 핏뿌리풀과 저지대에서부터 충토까지 다양한 희귀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오름의 생태학적 가치를 말해주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 오름은 그 양도 많지만 그 형태적으로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 오름 자체만 가지고도 다양한 서식처가 적용됩니다. 특히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오름이 높이라든가 오름의 형태에서 거기에 이제 각기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식생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름들이 그 제주도의 어떤 그 자연사의 한 부분으로서 그 해안 저지대에서부터 한라산 중턱까지 또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식생들을 이제 반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빼어난 균형미로 오름 중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다랑시 오름. 원형 깔때기 모양의 다랑시 오름은 웅장한 군부리형 오름의 대표격이다. 분화구 주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다양한 들꽃들. 자연 속에 뿌려진 피와 눈물의 역사는 깊고 슬픈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했던가. 오름의 여왕이라는 다랑시에도 깊은 슬픔이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가 험난했던 제주 역사를 말해준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4.3의 아픔을 간직한 다랑시 오름. 4.3 당시 말을 잃었을 뿐 아니라 1992년 4.3 희생자 유골 11구가 이곳 다랑시굴에서 발견됐다. 1948년 12월 18일 토벌대에 의해 굴 속에 갇힌 채 처참하게 몰살당한 인근 주민들의 유골들로 그 속에 9살 난 어린이와 부녀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다랑시굴의 참혹한 죽음은 4.3의 실체를 말해줄 뿐 아니라 오름이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해주는 상징이다. 너무나 슬픈 일인데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피난민들이 동굴을 찾아 숨었던 곳이 그 목장지대 그리고 오름 근처에 그렇게 많았던 것이고 다랑시 오름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오름이죠. 제주도 그 한 300여 개 되는 오름들 중에 가장 여왕 중의 여왕, 그 아름다운 그 오름인데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람 타는 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름. 역사의 현장일 뿐 아니라 오름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다. 오름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소와 말을 키우고 밭농사도 사냥도 이 오름자락에서 이루어졌다. 뗄감이던 나무나 솔잎도 모두 오름자락에서 얻었을 뿐 아니라 과거 연료로 쓰였던 솥동과 말동도 그리고 초가를 이는 새 또한 오름이 베풀어준 선물이다. 오름은 제주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다. 오름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제주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오름자락에 기대어 살다가 오름자락에 묻히는 제주 사람들. 이제는 세월에 떠밀려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오름자락에서 적지 않게 상여 행렬을 만날 수 있었다. 오름자락에서 만나는 장례 행렬과 무덤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 오름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말없이 전해지고 있다. 오름을 떠나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 없는 제주 사람의 삶의 철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천의 유래도 됐고 또 하나가 오름은 바로 신앙의 터전이 되기도 했고
또 한쪽은 이 사위색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오름자락에다가 자기 마지막 뼈를 묻는 곳이 바로 오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람과 오름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특히 우리 제주의 경제적인 그런 그 터전을 이루어준 것이 축산이라고 하면 바로 오름은 그 축산의 요람이었습니다. 오름자락에 기대어 살다가 한 점 흙이 돼 얼음으로 돌아간다. 얼음에 기대 거칠고 척박한 땅을 읽으며 삶의 희노애락을 겪었던 제주 사람들. 얼음은 제주 사람들의 삶의 무대이자 영원한 안식처, 바람의 땅 제주의 고향. 변방의 섬 제주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켜본 역사 그 자체다. 거대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곳, 삼라만상의 우주 오름. 우리가 영원히 지켜내야 할 유산이다.